버리자니 아깝고 사용하자니 손이 가지 않는 물건들 집안 곳곳에 있으시죠? 나에겐 필요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겐 필요할 수 있는 중고 물품을 판매하고 수익금을 기부도 하는 행복한 가게 나눔 장터가 4년 만에 현장 행사로 열렸습니다. 류희진 기자가 나눔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실내 체육 시설이 거대한 장터로 바뀌었습니다. 포항시가 주최하고 행복한 가게와 HCN이 함께한 나눔 장터입니다. 시민, 사회단체와 기업체 등 40여 곳에서 회원과 직원들의 애장품을 비롯해 다양한 용도의 중고 물품을 내놨습니다. 담소를 나누며 웃음으로 흥정이 이루어지는 대면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입니다. 남의 가정에는 필요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별로 쓰지 않는 이런 물건들을 모아서 또 공동 판매를 해서 또 남는 수익금을 가지고 또 주변의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이런 취지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옷이나 신발, 가방은 장이 열리자마자 불티나게 팔렸고 유명 브랜드의 가전제품은 새 것처럼 품질이 좋아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물건이 아주 좋아요. 브랜드도 있고 품질이 좋아요. 가서 보니까 가성비가 좋죠. 나눔장터 수익금 중 일부는 지역 내 취약계층 돕기에 사용됩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기업체들이 선뜻 나섰습니다. 기존에 안 쓰던 제품들을 또 좋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 또한 이렇게 기부를 해서 좋은 마음으로 이제 좋은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편 이날 특별 행사로 마련된 애장품 경매 행사에서는 전익현 포항철강공단 이사장의 중국 전통주가 50만 원에 낙찰되면서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경제에 찬바람이 부는 가운데 환경 보호와 이웃을 생각하는 뜻깊은 행사가 온기를 더한 하루였습니다. HCN 뉴스 류희진입니다.